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이신 해찬 스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스님. 오늘 안녕하시냐고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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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 참 네. 어떻게 이게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지 저도 참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을 맞는 소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지만요. 그 회한 안타까운 분노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 팽목항 이제 분향소에 첫 번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사진을 보고 예. 가장 꽃다운 나이에 또 자기 뭐 학생증 만들고 이런 가장 멋있게 찍은 사진이 결국 분향소에 걸린 거를 보고 예. 그 사진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팠거든요. 또 벌써 이렇게 5년이 되다 보니까 예. 잊혀진다기보다 더 가면 갈수록 더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지난 13일이죠? 지난 주말이네요. 이 팽목항 네. 사고 인근 해역을 찾아서 이 5주기 네. 추모제를 봉행하셨죠? 예. 이거 어떻게 예, 예.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저희 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요 세월호 참사 그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미수습자 가족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예. 이렇게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제2지도 예. 하고 예. 그 사고 인근 해역에 직접 가서 이제 선상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그랬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4월 13일 날은 이제 5주기를 맞이해서 미리 그 희생된 이제 304명 예. 예. 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그 이제 미수습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그 수습된 그 조은하고 허다우 윤이 그 가족분들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같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발언하고 그 희생된 학생들 아이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선상기도 법회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불교회가 처음부터 많이 참 동참해서. 많은 위로를 드렸는데, 이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왜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늦어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스님께서는?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 이제 안전한 나라, 더 예. 즐거운 나라, 예.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제 역사적 기점에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아주 그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예,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예. 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너무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다가 서로 이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진상규명이나 예.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예. 그것이 그냥 어떤 국민화합적 차원에서라면 예.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쪽이나 이런 쪽이 없을 텐데 이게 자꾸 이제 정치화가 되니까 예. 예. 뭐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은 뭐 진보적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면 또 반대에서도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 너무 정치적 이념으로만 이제 끌려가고 또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렇게 예. 자꾸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 정치인들 중에서 또 더구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들. 예. 그 정치인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문제였죠.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예, 사용한다. 예. 이 여든 야든 이걸 자꾸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예, 마치 이걸 수단으로 이제 자꾸 예. 악용하고 이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일반 예. 국민들은 어떤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이게 참 국민적 슬픔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애통해야 할 일인데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하도 이거 갖고 싸우기만 하니까 지겨운 일이 돼버렸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대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정치권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안타깝죠. 그렇죠. 이 우리 스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도 얼핏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좀 안전한 사회 또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 이런 사회를 예.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에는 또 어떤 일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고 봐요. 예예.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기와 불이 사상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내일 같이 생각을 하고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 아픔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런 그 개념으로다가 어떻게 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단은 뭐 내가 직접적인 당사 피해 당사자가 아니다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보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월호 참사는 뭐 이 사회의 뭐 과도한 욕망이 낳은 예. 그런 뭐 결과물이라고는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라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앞으로 이런 여기서 진상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또 그 피해 당사자, 사고의 당사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사상이 그 연기와 이제 불의의 사상으로 이렇게 본다면 내일일 수도 있고, 예. 내 가족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좀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사회, 예. 이제 저는 그것을 우리 그 인간성 회복이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멀어져 있잖아요, 서로가. 예, 예. 그리고 그 인간성 회복을 빨리 그 바탕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 이제 그 아픔은 서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 예. 그리고 그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 정신, 보살 사상.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예. 그것이 저 불교적으로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좀 반갑고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조계종이나 우리 불교계가 오랜 세월 이런 사회적 아픔이나 약자들을 보듣는데 이런 동참을 하는데 좀 인색했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이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나 이런 어떤 활동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래서 참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스님. 예예. 예.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이 이어지겠죠? 아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지고요. 예, 예. 또 앞으로도 우리 불교계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행동 이것이 같이 좀 가야 부처님의 그 정법이 더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이 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소외되고 약한 분들을 찾아가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보니까 또 이제 많이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죠. 우리 종단의 어른 스님들께서도 옛날에는 뭐 사회 노동 이런 자가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예. 뭐 좌파냐 뭐 이렇게 뭐 예, 예.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었는데 예, 예. 저희가 그 사회 노동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예. 어른 스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 종단에서 그렇다면은 사회적 일반 사회인들이 보는 눈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네네, EBS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조계종 사회노동의 위원회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해찬 스님과. 예.